형님은 나에게 항상 말씀하셨다. 너는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. 하지만 나는 형님의 인정을 받고 싶었다. 나약했던 나는 강해지기 위해 어둠의 힘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. 하지만 형님은 그 힘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나를 버리고 말았다. 그래서 나는 모두를 이 어둠 속으로 삼키기로 했다. 우리의 싸움은 치열했고 결국 그는 나와 함께 봉인되는 걸 선택하였다. 하지만 다시 때가 되었다. 이제 그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시간이다. 킹스레이드 샤크메 업데이트.